다음 소식입니다. 진주시 도심에 있는 보건소를 도청 서부청서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는데요. 가장 걱정했던 점이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이었는데 이 문제가 사실상 해결됐습니다. 서윤식 기자입니다. 지난해 7월 진주시 보건소를 도청 서부청사로 이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.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서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 의료 취약 계층이 불편하다는 겁니다. 우리 보건소는 그대로 두시고 그쪽 쪽에 다시는 부분은 보건 진료소 개념이든지 보건 지소 개념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의료원 쪽에 가는 부분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? 이러한 여론이 후속 대책에 반영됐습니다. 진주시 보건소가 서부청사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현 보건소는 진료 등 핵심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. 진료실과 방사선실, 병리 검사실과 민원실은 계속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. 특히 의사를 추가 확보해 만성질환과 고혈압, 당뇨,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됩니다. 다니기가 편리하게. 네, 교통 좋아. 가까운 거리에서는 다 오거든. 건강 진단과 신체 검사, 운전면허 특성 검사서 등 증명서 발급도 가능해 서부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보건소에서 민원들이 많은 게 자동차 운전 신체 검사, 그다음에 진료 기능, 그런 게 지금 제일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다가 다 놔두는 거로 그렇게. 한편 내년 초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진주시 보건소는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건강 증진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. MBC 뉴스 선식입니다.